안녕하세요. 파더인 미입니다. 오늘 벌써 12월 28일이더라고요. 다음 주면 새해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새해가 올지 몰랐지만 새해가 온다는 것을 좀 인식하려고 또 이렇게 粘도 그림을 그려봐요. 여기다가 꼬리도 난도가 오히려 새해가 오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날이 추우니까 털모자도 하나 씌워줄게요. 난도랑 같이 있는 제 모습도 한번 그려보려고요. 랜도랑 함께 있는 저의 모습이고요. 저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거든요. 너무 일이 바쁜 와중에 있으면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게 되더라고요. 너무 정신없이 지낸 와중에 새해를 맞이하는 벌써 새해가 이렇게 됐는지 놀라는 모습입니다. 이제 컬러링을 해줄게요. 우선 낸도부터 해줄게요. 늘 얘기 드리지만 낸도는 원래 검은색 고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꾸며주고 싶어서 이렇게 회색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볼터치도 해줄게요. 낸도예요. 낸도에게 이렇게 색을 넣어줬어요. 오늘은 낸도에게 어떤 색깔의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노란색으로 낸도의 모자와 목도리를 꾸며주겠습니다. 안에 있는 단추만 녹색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제 모습이고요. 저도 볼터치를 좀 해주겠어요. 오늘은 날이 좀 추우니까 좀 따뜻해 보이는 색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짠 축하하는 모습을 그려줘야 되겠죠. 심플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네, 난도랑 저고요. 흠과 난도 새해의 그림을 그려봤어요. 새해가 곧 다가오니 마무리 다들 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파더의 미였습니다.